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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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 있을 때 어머니께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랬다고 하여 손흥민 선수를 위한 그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 정말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 가장 좋아한다는 그 음식이 된장찌개라니 정말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그럼 비룡이 손흥민 선수에게 마음을 담아 보내는 된장찌개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소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애호박, 감자, 양파, 표고버섯 1개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 이렇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고기는 차돌박이. 자, 그러면 호박을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애호박 요거 썰어서, 애호박 요거 이렇게 반으로 썰고, 손흥민 선수가 얼굴이 작잖아요. 그래서 호박을 조금 작게 썰기 위해서, 왜 저 같은 경우 얼굴 큰 사람은 반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4등분으로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 아니야,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더 자를게요. 옛날에 이게 손이 닿는데 이게 손이 안 닿네, 이 채소가.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약간 고깃집에서 나온 된장찌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살짝 두툼해서 먹음직스럽게. 자, 이번엔 감자. 감자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약간 두툼하게 요렇게. 자, 양파. 자, 꼭지만 살짝 제거해 주시고. 아,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왜 요즘이 비룡도가 안 보이냐고, 신경의 변화가 있었냐고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룡도입니다. 양파는 이게 엄청 크니까 반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 지점까지만 칼을 넣어서, 약간 볶음밥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즈로 썰면 볶음밥식으로 뚝딱뚝딱 썰려요. 자, 이렇게 말이죠. 끝에 안 잘린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썰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표고버섯은 약간 한 5등분 정도,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표고버섯 진짜 참 귀엽게 생겼어. 이번엔 대파. 자, 대파는 반으로 가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엔 고추들입니다.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넣으면 칼칼해지니 맛있죠. 자, 이것도 그냥 어슷썰기로, 국물 떠드실 때 이거 하나씩 같이 떠드시면 입안에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다가 먹으시면 입안이 또 개운해지니까 청양고추도 꼭 넣어주세요. 네, 홍고추 역할은 약간 색깔, 모양 내주는 데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홍고추는 어슷썰기로 썰어서 저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이번엔 국물을 맛있게 우려내줄 멸치입니다. 자, 멸치는 머리를 떼고 머리 밑을 잡아당기면 씁쓸한 내장, 똥이 제거되니까요. 그걸 제거하셔야 국물이 깔끔하게 잘 나오니까 똥을 잘 제거해주세요. 자, 3분의 2 지점까지. 자, 건더기도 들어가니까 요 정도 넣고, 손질해둔 멸치를 넣어서 육수를 우려냅니다. 자, 30분 정도 자 우려줬는데요. 자, 그럼 이제 멸치는 건져주세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랑 집에서 먹는 거랑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된장찌개라 그래서 된장을 가지고만 된장찌개를 만드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데 보시면 쌈장 된장을 섞거나 쌈장 된장 고추장을 섞는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거는 저는 쌈장하고 이제 된장하고 1:1 비율을 섞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콤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쌈장 1, 된장 1, 고추장 0.5 이 비율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하게 쌈장 1, 된장 1 넣어볼게요. 자, 쌈장 1큰술, 쌈장 2큰술, 쌈장 3큰술, 요거는 그냥 마지막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된장 1큰술, 된장 2큰술, 된장 3큰술. 자, 넣고 잘 저어서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찌개를 보면 색깔이 된장만 넣은 약간 그런, 약간 좀 뭉텅한 약간 그런 색깔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살짝 빨간 느낌이 났죠. 그게 이제 쌈장이나 고추장을 살짝 타요. 그러면 좀 더 맛이 배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된장찌개 끓이실 때는 쌈장이나 고추장 잘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국내산 간마늘 크게
한 큰술 넣어주세요. 호박과 감자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불을 켜고 한번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놓은 양파랑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색깔이 지금은 참 된장스럽죠? 자, 이제는 여기에 마법의 가루만 넣으면 색깔이 정말 예뻐져요. 자,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자, 고춧가루 우선 하나 먼저 넣어서 색깔을 맞춰보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넣고 한번 싹 저어주면 약간 내가 원하는 비주얼, 약간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빨갛게 만들어 볼 거예요. 반 큰술 더. 자, 어우, 참 맛있겠죠? 처음에 된장하고 쌈장 넣고 한번 잘 저어주세요. 바닥에 센 불에 의해서 눌러붙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타지 않게 잘 저어주시는 게 또 된장찌개의 포인트입니다. 청양고추도 이제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함께요. 대파도 넣어주세요. 준비해놓은 두부도 넣어주세요. 제가 찌개를 끓이는 방식은 내용물을 하나 넣고 팔팔 끓으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또 조용하면 팔팔 끓이고 또 하나 넣고 조용하면 팔팔 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있게 넣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나중에 끝에는요 정말 진국이 돼요. 자, 또 팔팔 끓죠? 자, 이번엔 준비해놓은 차돌 넣어줄 거예요. 자, 정말 맛있는 국내산 차돌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불을 세게 올려서 차돌을 살짝 잠궈주시고요. 차돌에서 나오는 이 기름 차하면서 맛을 더 배로 만들어주죠. 요령비롱이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만든 최애 된장찌개 완성! 비룡! 손흥민 선수를 위한 된장찌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최애 된장찌개인데요. 된장찌개는 역시 차돌에 기름이 살짝 떠있고 차돌이 들어가야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된장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쌈장 같이 섞어서 또는 고추장 살짝 섞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잘 먹겠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 생각하면서 제가 대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차돌은 아예 다 익힌 상태에서 끄지 마시고요. 이렇게 뚝배기 하실 때는 살짝만 넣고 불 딱 꺼서 하시면 맛있게 됩니다. 정말 맛있네요. 속이 여기가 지금 되게 춥거든요. 지금 밖에 영한데 이 가슴 안에가 차가웠는데 여기가 뜨거운 게 싹 들어가면서 삼겹살 먹다 남은 기름에다가 뜨거운 물 딱 부었을 때 기름이 녹는 그런 느낌이 싹 와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면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드시라고 해보고 싶네요. 진짜 맛있다. 자, 감자는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자, 감자는 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밥이랑 국물까지 잔뜩 해서 이렇게. 역시 뚝배기인가? 이 차돌 보세요. 차돌도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살코기와 이 지방이 비율이 딱 맞아서 담백함도 느끼고 기름진 느낌도 느끼고 잘 고르셔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된장찌개 먹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주의해야 할 놈은 감자입니다. 사이사이에 이 뜨거운 그 열기와 이 수분이 머금고 있거든요. 입에서 딱 먹으면 탁!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 근데 맛있어. 이거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맛있게 먹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된장찌개 먹이고 싶어? 런던 와서 만들어줘. 그러면 저 진짜 제 사비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 된장찌개를 먹고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네요. 너무 맛있거든요. 국물이 말도 안 나요. 이쯤에서 된장찌개 팁을 드려야겠죠. 비룡님, 저희 집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정말 된장찌개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된장 플러스
고추장 앤 쌈장 추천드리고요. 고추장보다 쌈장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고버섯 살짝 한두 개 정도 넣어주면 그 표고향이 싹 퍼지는데, 먹을 때 표고향이 막 느껴지거나 표고 넣었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국물에서 정말 그 넣고 안 넣고 차이에 다름함을 제가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표고는 정말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뭐 청양고추는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 고기류인데 고기를 넣는다면 좀 더 맛있게 먹겠다면 국거리 양지고기보다는 파도를 조금 더 선호해드리는 편이고요. 홍고추는 사실 뭐 안 넣으셔도 괜찮고, 마늘은 꼭! 꼭 넣어야 한국 된장찌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움, 약간 보들보들함과 입안에서 노는 그 재미 때문에 넣는 거니까 두부는 뭐 사실 생략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은 꼭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넣으실 수 있으면 꼭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국물하고 건더기를 많이 푹 떠서 적셔서 먹는 게 된장찌개 볶음밥이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된장찌개 볶음밥. 자, 넌 잠깐 옆으로 가 있거라. 자. 마지막은 고기랑 같이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된장찌개 이 레시피 기억했다가 꼭 필요할 때 먹기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룡. (웃음) 와, 진짜 존맛탱.